하겠습니다. 예. 못 풀겠어요? 너 문제 풀라고 하니까 왜 단어 외우고 있어? 맞았어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네. 자, 나랑 풀어보자, 쌤이랑. 자, as always happen with natural selection. 자,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 자, as always happens인데, 자, as로 지금 뒷문장 불완전하잖아요. 그런 거를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자, 이 유사 관계대명사는 순응어법은 아닙니다. 오케이? 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유사 관계대명사는, which 계속적 응법 있죠? 앞 문장 받아주는 요거를 그냥 맨 앞으로 넣어서 as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s 문장이 뒤로 가면 위치 문장으로 써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대신 위치로만 문장을 시작할 수 없는 게 유사관계 대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냥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거야. 원래는 계속적 응법이 부사응법이니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온 거야. 자, 자연선택에서 늘 일어나듯이, 자연선택에서 늘 일어나듯이, 박쥐와 그것들의 먹잇감은 삐리삐리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뭐야? 연속 시점이잖아. 해보시겠네 하시면 되죠. 맞지? 왜? 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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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오케이. 자, it's believed that 뭐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가주어, 진주어. 자, hearing in what? 자, hearing이라고 했는데, 자, hearing이 무슨 말일까? 이거 때문에 좀 해석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듣기, 청력입니다. 청력. 자, 나방의 청력은 a rose specifically. 자, arose now rise 어떻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뭐에 반응을 해서. To the threat of being eaten by bats. 박쥐에 먹힐 위험에 반응해서 특히 발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거지. 박쥐가 솜밥 쏘면 드러내는 살아남고 못 드러내 죽어요. 죽어요. 오케이. 드러낸 살아났고 못 드러낸 죽었으니까 듣는 유전자 애들만 살아남았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먹힐 위험에 따라 발달하였습니다까지 읽어봤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답을 봤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근거 문장이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근거인지 나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읽어볼 거예요. 자, over millions of years. 자, 수백만 년 동안, 나방들은 have evolved. 어떻게 해서 나방들을 진화시켜왔습니다. 뭐할 능력을요. The detect sounds at higher frequencie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주파수에 있는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을 발달시켜왔습니다. 그리고, and as they have, 그들이 해오는 동안. 자, 여기 봐봐. 선생님이 시험에는 R과 두만, 그러니까 비동사랑 두만 된다라고 했지만, 대동사 그냥 have로 받아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frequencies of bats vocalization. 자, vocalization은 발성입니다. 자, 그래서 박쥐의 발성의 주파수는 have risen to 또한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들은 애 살았고 못 들은 애 죽었겠지. 근데, 들은 애가 살아남으니까 더 높게 하는 애는 또 얘를 잡아먹고 더 높게 못한 애는 굶어 죽었겠죠. 그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 계속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대. 오케이. 이번에 돌고래 언어도 지금 패턴이 파악이 됐어요. 돌고래는 패턴이 파악이 됐고 돌고래 언어 인간보다 더 언어가 복잡할 수도 있대. 엄청 바뀌었어? 근데 이제
아 근데 이제 그 패턴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 이제 그걸 연구하면 돼. 근데 이런 것도 파악한다는데 때, 그 돌고래 엄마 돌고래가 우리 애기들한테 아유 아유 우리 규리 잘했어요 하는 거 있잖아. 애기 때 아이고 우리 현수 그랬어 하는 거 있잖아. 엄마 아빠가 이 말 알아? 아 했잖아 애기 때. 강민이 얘기 때 아이고 우리 강민이 잘해 했지. 돌고래도 그걸 한대. 애기의 말을 따라 한다라는 게 더 밝혀졌어. 애기 돌고래가 하는 그 말을 따라 한대 엄마가. 그래서 아무튼 돌고래 언어가 이제 AI의 분석이 되면 이제 그들과 소통하는 날도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생기겠지. 돌고래어 학과 이런 거 나오죠. 돌고래어 학과. 돌고래와 인간이 협력하여 같이 막 물고기 잡고. 그럴 수도 있지. 포장학과 있다는데. 아? 귤 포장학과. 아니라고. 그러면은 일산에서 라페스타에서 술 먹기 학과 있습니까? 일산으로 라페스타 학과. 자 몇몇 나방들은 몇몇 나방종들은 have also evolved 진화시켰습니다. 무엇을 scarce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강과했던 게 뭐냐? 여기서는 지금 소리에 관한 것임 소리에 관한 건데 소리에서도 뭐 듣기 소리 내기의 싸움을 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소리에 관한 것이지만 여기는 소리 내기와 이것을 흡수하기에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 뭐냐? 이들은 진화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들은 진화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톰슨 가젤이 왜 그렇게 빨라요? 톰슨 가젤이 뭐예요? 아 뭐든. 그 꿀 이렇게 나와 있는 작은 사슴 같이 생긴. 네. 이게 통통 튀어나와야 된다. 치타맨을 따라가야 되잖아. 네. 걔는 왜 계속 빨라졌을까? 그런 개체만 살아남았으니까요. 예. 자, 어쨌든 이런 건데, 자, 들어보면. 자, 스케일, 비늘이야, 비늘. 비늘을 그들의 날개에 발자를 스쳤고, 그 다음에 또, fur like coat. 그 털 코트 같은 몸을 그들의 몸에 발달을 시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자 보호텍 그거 둘 다 지금 뭐로 지금 작용하고 있대요? 아쿠아릭 캐모플라주. 캐모플라주가 뭐야? 위장. 소리 위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파수를 싹 쏴가지고 반사되는 걸 봐야 되는데 나방이 소리 흡수해버리니까 박쥐 눈에는 나방이 안 보이는 거. 자 by observing sound wave 음파를 흡수함으로써 in the frequencies emitted by bats. 박쥐로부터 방출된 주파수를 흡수함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preventing those sounds. 왜? 그런 음파들을 from bouncing back, 튕겨져 나가는 것으로부터 방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소리, 듣는 애들도 살아나고 흡수하는 애들도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럼 박쥐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방도 발달한 개체들만 살아남고 개체된 나방들 때문에 박쥐가 먹기가 힘들어지면 다시 그 더 높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박쥐들만 또 살아남아서 진화하겠죠. 그런 겁니다. 인류가 왜 멸종하겠습니까? 그럼? 발전을 안 했죠. 네. 이 생존에 불필요한 개체를 살려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생각했어. 자 이것을 생각한 자 누구야? 히틀러. 아 그래서 유전자 계량. 유전자 계량 드립치면서 사람 죽였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오요. 근데 샘은 그런 관점에서 치면 샘은 제1 제거 대상이에요. 전혀 유전적으로 도움이 될 게 없거든요. 샘은 제1번으로 좋습니다. 자 유사하게 자 여기 유사하다라고 하는 건 왜 들어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시하는 거. 얘는 예시야. 스펠스 예시. 그러니까 소리가 흡수되는 예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자 그래서 약간 무관한 문장처럼 생각해도 돼요. 오케이. 자 보면은
B2 폭격기랑 다른 스텔스 비행기들은 have a fuselage라고 했는데 뒤에 뭐라고 나왔을까? fuselage. 기체. 기체가 뭐야? 비행기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로 만들었지? Made of material.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To something similar with radar beam. 레이더 빔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만들어졌는데, 자, 감지를 피하기 위해서 스텔스 기술은 뭐를 사용하고 있대요? 물질을 minimize the reflection of wave. 파장을, 반사를 최소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텔스 기계는 안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육안으로는 어떻게 잘 볼 수도 있겠지만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우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뭘까요? 그거야. 그들은 진화 경쟁을 해왔다라는 말. 그들은 진화 경쟁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선택지 몇 번인지 찾아보시오. 2번. 네. 저 맞았네요. 너 맞았어? 까만 거. 아, 뭔 까만 거. 네, 좀 까만 거. 아니, 김기린도 맞은 것 같은데. 저 사실 맞았어요. 어? 저 사실 맞았어요. 그렇지네. 아니, 저, 근데 저 처음부터 일어나세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빈 인게이지 때, 인게이지 뭐야? 참여. 참여하다. 어디에? 죽기, 살기, 감각, 군비,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암은 무장이에요, 무장. 무장이. 무장 경쟁이니까 더 적절히 얘기하면 암스가 아니라 뭐예요? 에볼루션 경쟁, 진화 경쟁. 오케이, 진화 경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황준아, 자고 있나? 이렇게 잠든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적자만 생존하리.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입시 전쟁의 적자로 만들고 선생님은 도태되어 죽을 것입니다. 네. 가끔. 왜? 선생님이 저렇게 다가가서 황준아 하나 물어볼 때 카메라에 되게 부담스럽게 보이시는 거 아시죠? 아, 그래서 요즘 썸네일이 계속 가까이서 찍히는구나. 황준아 닮으라고. 준아, 다음부터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이 안 되는 거면 되잖아요. 발끝 하나 준아. 이쪽으로 가가지고 좀 사이드에서 안 나오게끔. 네, 잠깐 휴식. 휴식이 아니고. 아, 죄송. 자, 단어 잠깐 암기하고 있으세요.